한국의 중부 강원도와 충청북도 그리고 경기도와 서울특별시를 거쳐 서해로 유입하는 강을 의미합니다. 한강은 서울뿐만 아니라 강원도부터 서해까지 이어지는 큰 강줄기지만 카이로의 나일강, 파리의 세네강처럼 서울이란 도시를 대표하는 강이기도 합니다. 한강은 야경이 아주 멋들어지며 주변 공원 조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세계인들도 즐겨 찾는 서울의 핫플레이스죠. 이런 한강에는 총 31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그중 서울과 한강 중앙지역에 위치한 서강대교에는 특이한 섬이 하나 있는데요. 그 섬의 이름은 바로 밤섬입니다. 밤섬은 서울의 여의도와 한강공원 망원지구 사이에 있는 무인도인데요. 동쪽 상류 방향의 윗섬과 아래 방향의 아랫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랫섬에는 앞서 등장했던 서강대교가 지나고 있죠. 밤섬은 사실 1960년대 중반까지 무인도가 아니었습니다. 약 1000명가량이 거주했던 섬이었는데요. 당시 서울 지도를 통째로 바꾸는 서울시의 대형 토목공사로 인해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지형을 폭파하여 여의도를 발전하는 데 석재와 토사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밤섬이 역사의 바람 속으로 사라질 뻔했는데요. 하지만 폭파 이후 남아있던 안반층의 강물 따라 내려온 퇴적물이 쌓이기 시작했고 동식물들이 모이고 자라면서 현재와 같은 큰 무인도가 되었습니다. 그 모양이 밤과 같아서 이름 또한 밤섬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강하면 서울, 서울하면 한강, 그리고 그 안에 무인도, 바로 저희 사무실이 그 근처에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한강뷰는 아니지만 한강의 기운이 느껴지죠. 저희는 때때로 바람도 쐴 겸 서울의 역사인 밤섬을 보러 산책을 나간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강 밤섬 나들이를 해볼까 합니다. 자, 함께 가시죠. 서강 지금 가는 코스를 말해주면 서강대교를 올라가서 밤섬 위로 올라가는 아무튼 마포구에 있는 사람들만 즐길 수 있는 밤섬 산책 코스를 가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밤내야지 초록불 자 갑니다. 스튜디오에서 나온 지 아직 1분도 안 되는데 서강대교에 거의 다 와갑니다. 벌써 이것이 바로 광창러의 특별혜택. 마포구 화이팅! 아 근데 우리 산책 가는 거 어떻게 알고 미세먼지로 이렇게 분위기를 내줘가지고 야 이게 마포구가 서울시가 참 대처가 잘 돼 있는 게 연막하심을 이렇게 깔아놨어요. 계단 오를 때 위험하지 말라고 환경에 안 좋은 연막하심을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오! 여기가 바로 서강대교입니다. 진짜 작업실에서 나온 지 얼마 한 2분 됐나? 벌써 서강대교를 올랐습니다. 한강 밤섬 자이입니다 여러분. 진짜 저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나만 돈이 없고 다들 부자들이 많나 보다. 하지만 이 부자들 사이에 저희 사무실이 있습니다. 저기 약간 멸망한 도시처럼 보이지만 여의도입니다. 금융의 중심 여의도가 있고요. 그리고 저쪽이 이제 상수 합정 쪽인데 저기 저 연기 나는 거 아시죠? 네, 합정이 어떤 랜드마크처럼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여러분들 서강대교에서 밤섬을 보려면은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길을 한번 건너야 돼요. 신호등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눈치껏 건너야 됩니다. 개 무서워. 야 미세먼지 많다. 이게 서울이구나. 이게 도시야. 아 멋있다. 멋있어. 야 짱이네. 걸을만 하네. 이거 진짜 마포구 광창 특권이다 특권. 자 서강대교입니다. 총 길이가 1.3km 뭐 어쩌라고죠. 자 이제 밤섬에 거의 다 와갑니다. 자 오 위에 봐봐. 야 여기 이제 그 영화 김시표류기에서 봤던 밤섬이 이제 점점 눈앞에 가까워집니다. 야 근데 사실은 그냥 풀입니다. 나무고 오 이게 여름이면 더 멋있었을 것 같아요. 풀이 더 많았습니다. 저기 저런 데 가서 사진 찍으면 사진 잘 나올 것 같다. 아 근데 원래 산책을 밥을 먹고 했어야 되는데 밥을 안 먹어서 밤섬이고 나발이고 배가 고픕니다. 지금 이 밤섬까지 오는데 딱 15분 걸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아, 앞으로 날씨 더 풀리면은 종종 와야 되겠네요. 만약에 마포구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와보세요. 진짜 별거 없어요. 예, 그냥 한강 좋고 특히나 미세먼지가 많아서 오늘은 아무튼 뭐 예, 끝!